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출근 시간을 앞두고 지하철 파업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파업 일보 직전까지 갔던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은 오늘 정상 운행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운전시간 원상 회복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오늘 첫 차부터 예고한 운행 거부를 유보하고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늘렸고 노조는 이를 종전상태로 돌리지 않으면 오늘 첫 차부터 사실상 파업과 효과가 같은 승무 업무 지시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노사 협상 끝에 노조가 사측의 연장 철회 결정을 수용했고 지하철 파업 사태는 가까스로 피하게 됐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맞춤법 실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국내 정치에 복귀한 안 전 의원이 어제 첫 공개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내고 미래 세대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는데요. 굳건히를 굳건이로 잘못 쓴 겁니다. 안 전 의원의 방명록 맞춤법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6년에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방명록에 기피를 기피라고 적었습니다. 안 전 의원은 2012년 11월 한 행사에서 정치인이 되고 나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 가는 곳마다 방명록을 적는 것이라며 방명록 작성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세대별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대는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가 69억 인구보다 2배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발표한 불평등 보고서 내용인데요. 전 세계 빈부격차가 심각한 상태라면서 전 세계 2,153명의 억만장자들이 46억 명보다 많은 부를 갖고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각국 지도자들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성불평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돌봄 직종 여성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부유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아동과 의료 서비스에 사용할 것을 각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50대는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을 많이 이용하면 실손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요. 손해보험협회는 어제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중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우선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같이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증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할인 할증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 이용이 적은 소비자들에 대한 할인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인데요. 때문에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실손보험에는 비급여 이용이 많은 가입자들이 많이 남게 돼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커질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이뉴스였습니다.